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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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성편 씨부름에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얼없쇼 계단까지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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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거 사뿐히 날아올라 가볍게 작지. 그렇게 나오자마자 곧장 성필 씨한테 향하는 목남이, 야 얘 진짜 제 이름 알아듣나 보네요. 어? 계속 불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름 알아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. 자,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 목남이의 진가는 지금부터라고. 나. 자, 나 시청자분들께 인사. 인사? 오오. 바로?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하고. 앉아. 얘 지금 앉는 거예요? 무슨 돼지가 강아지 마냥 앉으랬다고 앉냐? 야, 제법이네. 남, 손. 손? 돌아. 이야. 남, 돌아. 오. 부위. 부위? 아, 이야. 얘 진짜 돼지 맞아요? 부위. 우와, 오. 맑기도 아주 척척, 아주 볼수록 탐나는 녀석일세. 근데 갑자기 불만이 있는데 손에 코를 비벼대는 복남이 왜 이래요?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. 아, 알면 빨랑빨랑 내놓으셔. 복남, 뽀뽀. 뽀뽀? 어머, 뽀뽀도 알아. 이야, 녀석이 필살기 애교에 성필씨도 살살 녹고. 아니, 그러저나 고작 100일밖에 안 된 녀석이 어쩜 이렇게 맑기를 척척 알아듣는 걸까? 이제 소미랑 제가 놀아주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순간 북남이도 자기가 손하면은 와가지고 손하고, 앉아하면 앉아하고, 돌아하면 돌아하고. 아, 그러니까 일부러 가르친 게 아니라 소미가 하는 걸 보고 북남이 스스로 따라했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걸까? 손 보여주자. 손 치고 와. 그렇지. 다시 치고 와. 오, 간식배를 누르는 소미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북남이 은근슬쩍 곁으로 다가오더니 소미가 간식을 받으러 간 사이 종 주변을 맴돌며 고민하나 싶던 그 순간 눌렀다 눌렀어. 야, 대박이네 대박. 미치고 와. 한번 맛을 들이더니 또. 야, 소미가 할 틈도 주지 않고 혼자 종 치고 간식 먹기 바쁜 녀석.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? 어지간한 돼지가 먹이를 먹는 거야. 소미가 밀리네요. 네, 소미가 이제 밀려요. 그래요? 네, 엄청 똑똑해요. 그러게 그러게. 식탐이 강해서 먹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치. 여튼 뭐.